나중에 적합통일이 되면 우리 아들과 딸 사위가 아버지 탄광 같은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갈까 안 갈까? 자기 아버지가 군인이었고 또 뭐 핵에 대해서 무슨 뭐 반대했고 진짜 생각을 해서 그냥 선자들을 보면서는 너무 아침마다 제가 참 그 굉장히 즐거운데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제가 이제 등산을 하는 모임에서 서울대 출신인데 그분이 한 문제 그 전날 자기도 서울대 출신들이 많았는데 전부 다 외국 나가서 살고 싶다 불안해서 저는 굉장히 고맙다 그랬어요. 사실 나를 믿고 자기도 그렇습니다. 자기 믿고 전부 다 아마 마음속에는 다 그럴 거예요.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게임은. 그래서 제가 어떤 글에 절망을 해야 해결책이 보인다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공산화 되거나, 아까 이제 김태우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핵 공격을 받아서 죽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죠? 그 피하려고 할 거냐, 아니면 그냥 그 죽을 거냐. 그래서 제가, 주전자 속에 개구리 전부가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방법이 예방타격밖에 없다. 지금 없애는 것밖에 없어요. 수단은 하느냐 안 하느냐는 모르겠지만 방법은 그거밖에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의 핵무기 한꺼번에 다 없앨 수만 있다면 100% 끝난 거죠.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저 김중량한테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라 이거 참 수단을 제발. 스타트를 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올 거 아니에요. 좋은 점은 예방타격은 선제타격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맹백한 치고 소락하는데 그라프도 고 30분도 안 되는 또는 10분도 안 될 수도 있는 그 사이에 성공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전부 선제타격이라고 말은 하지만 대부분이 예방타격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말은 선제, 겉으로는 다 선제타격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좀 뭐 정당하게 인식되니까. 그러면 선제타격으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우리 독자적으로 한번 이제 북한의 핵무기 부숴야 된다고 했을 때 다른 실험식을 다 하지 말고 과연 핵무기만 있는데 핵무기를 다 부숴도 10년을 벌 거 아닙니까? 그죠? 가능하냐? 그게 뭐 선제타격 비핵화 같은 거 아닙니까? 선제타격 비핵을 작성한다고 생각을 하고 김중장이 예방타격까지 해야 정치권에서 이 방법밖에 없다 해야지 지금은 전부 얘기하면 전부 다가 안 된다 그럼 전부 다 안 된다 표정을 어떻게 하? 전부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해봤느냐고요. 계획을 세워봐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한테 야 그럼 핵표정 내놔. 스타디를 한다는 거죠. 핵표정이 어디 있는데 지금은 군인들이 누구도 스타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도 요구를 안 하니까 핵표정인 거 뭐 할 거 뭐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계획을 안 하는데 저는 예방 핵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전설에 붙인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민간인들이 미국 가서 난리입니다. 미국 가서 눈물로 동포들한테 호소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미국 정부가 안 들어준다. 너 동포들이 미국 정부하고 미국 의회에다가 한국이 지금 망하게 가니 전설에 붙인 갖다 놔라 압력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도 뭐 그런 얘기 많았지. 클린턴하고 그 저 트럼프한테 물어보고 전술핵무기 지지하는 사람한테 동포들 표 다 주겠다 몰아주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그 이미지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것도 제가 그래 합니다. 우리가 뭐 그 동맹조약 맺을 때 연합사 창설할 때 주한미군 철수 안 된다 전부 다 미국이 안 된다 그랬어요. 미국은 부자입니다. 제가 울면 떡을 줍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나 얼마나 우리가 말이지 그냥 편안하니까. 세 번째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보자. 최악의 상황, 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서울을 공격해서 점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격하면 핵무기에서 오겠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학탄을 쏘고, 화학탄으로 그냥 일사람 바로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어요? 월간조선 10월에도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국방부 합참을 가끔 국유통이라고 얘기해요. 형을 형이라고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핵을 핵이라고 말을 못한다. 이게 전부 다 지금 대략살상 WMD라고 그러고 막 비대칭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진짜 장관이 그 장관한테 뭐 잘 보이냐 안 보이냐 내가 진급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직책이 있었을 때
좀 이 역사와 민족이 부끄럽지 않도록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완전히 따가 벗고 내 모든 것을 또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보면 조금 더 리스크가 있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쪽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